울산의 예술가들이 소개하는 인물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남용 작가의 울산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윤리에 있는 S갤러리. 아날로그 흑백 사진에 심취해 있는 안남용 작가의 19번째 개인전, 울산 예술가의 초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예술가 25명의 인물 사진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술가들만의 인물 사진전은 처음 열리는 것으로 6개월의 꽤 긴 시간과 노력이 되어 있는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인물 사진을 워낙 좋아하는 편인데, 인물 중에서도 이제 저도 예술가이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예술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이 사람들도 소개 좀 시켜주고 싶고 또 이 사람들을 또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사진가로서는 또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디지털 만능 시대에 아날로그로 제작된 흑백 사진은 좀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디지털의 픽셀이 아닌 아날로그 사진의 거친 입자는 발효 음식처럼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픽셀 넘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촬영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쉬워진다는 뜻은 뭐냐 하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또 쉽게 소비도 되고 또 쉽게 또 이렇게 폐기도 되는 과정인데 필름을 하게 되면 그 물질성이라는 게 남아요. 그 디지털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무언가들을 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걸 좀 더 물질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필름을 작업하고 그리고 예술가를 담는 데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는 그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태도를 사실은 저는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좀 저 스스로도 이제 작가를 대하는 어떤 마음을 내는 과정들도 너무 쉽거나 편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고 좀 더 예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한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필름 사진을 쭉 고집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지라도 촬영에서 인화, 출력까지 모두 자신의 손으로 만든 흑백 사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필름만이 주는 그 입자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픽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은 입자로 만들어진 건데 그 느낌들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자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날로그 사진은 일단 디지털하고는 태생도 다르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주는 느낌들이 더 크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디지털은 계속 복제가 가능하지만 아날로그는 딱 오리지널 한 장이 존재한다는 거. 다들 이렇게 도전하기 쉽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 안남용 작가 같은 분은 워낙 이렇게 사진에 또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게 아날로그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 문제 봤을 때는 요사이 사실 이 아날로그 사진을 굉장히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그런 거죠. 디지털 시대 보니까 쉽게 사람들이 다들 그 때문에 아마 이게 이번 전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사실 울산의 예술가들이 누군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남용 작가의 이 같은 시도가 울산의 예술인들을 알리고 또 예술인들 간의 소통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찍어줘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찍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연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춤을 춰주시기도 하시고 연극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퍼포먼스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공부도 됐었고 이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젊은 작가들하고 또 중견 작가들 이분들하고의 특히 오프시 같은 데는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교류의 장도 또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사진을 찍는 거다라고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까 좀 더 큰 의미의 작업들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울산의 예술가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전시는 3월 10일까지 윤리에 있는 S갤러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